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극심한 찜통더위는 여름 막바지가 다가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텐데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늘빛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심할 텐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동 시간대인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김포 21도, 의정부 2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 29도, 양천과 연천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쏟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2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강수 유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장시간 가동 시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해주시고 틈틈이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